휘었어. 비틀어졌는데 완전히? 응. 아까도 휘었다 했다.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이거 아까 주신 거야? 오, 새 거다. 됐어. 이거 이거 조절할 수 있어. 좋다. 이거 너무 좋아. 난 원이 너무 좋지. 월동 준비가 이렇게 힘들구나.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괜찮은데? 보일러 돼? 보일러 살아있어. 보일러 살아있어? 응. 뚜껑을 열어놔서 안 된다? 뚜껑 닫으니까 돼? 응.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던지 말던지 표정인데? 나가고 싶어? 밖에 많이 나가면 안 좋대. 미안해. 여깁니까? 짜장면 을. 여기 잠깐 크게 하고 싶어. 우와! 고기! 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 진짜 깨끗하지? 어! 용천수가 마실 수 있는 물이지? 옛날 제주도 식수로 사용하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 지금 여기 바다잖아. 저기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보여. 근데도 만져보면 바닷물이 아니야. 껍질도 안 내. 그러네. 너 만나지? 응. 바닷물을 이렇게 먹고 질짜잖아. 저기가 지금 바다잖아. 바다. 바다인데 저 틈에서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서 옛날엔 식수로 사용을 했고 이러한 형태를 용천수라 그러고 현재 이 물은 바닷물하고 용천수가 섞인 거네. 여기 선 보여? 선 보여. 저 깊이가 안 깊어 보이지? 우와 물 진짜 맑아. 여기가 지금 한 15m 정도 나오거든? 물 나오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색깔이 뿌얘지죠? 약간 얼음 사르르 낀 것처럼. 쓰레기 주웠어요? 응. 감사합니다. 쓰레기 바다에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가잖아. 응.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진짜 많아 이런 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면 미키한테 혼난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갑시다. 보일러 고쳐졌습니까? 고쳤어. 온도계 보여줘. 온도계. 온도가 올라갔어. 고쳤습니다. 아싸. 고쳐진 거 맞아요? 따뜻해서 기뻐. 그치? 따뜻해서 기뻐. 그랬어. 그랬어. 반짝 따뜻해.
드릴 드림 커피. 메이크업 제거. 여자 쓰는 거. 미니멀하기? 내가 미니멀하게 하고 싶어? 완벽한 쓰레기도 있잖아. 완벽한 쓰레기. 완벽한 쓰레기는 버리면. 이거 누가 쓰는 거야? 내가. 누수칼 녹슨 거 있나 없나 봐봐. 어, 이거 녹슨 거. 녹슨 거 버려. 녹슨 거 쓰면 파상풍 걸려. 그치. 어, 이건 안 되겠다. 완벽한 쓰레기. 완벽한 쓰레기. 완스. 제일 좋아하는. 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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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3년 전에 끝났고 유통기한 완스 완스 완스.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 리스트 여행 작가 박 작가입니다. 1일 1영상 45일째.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고양이 처음 봤습니다. 오늘 고른 것은 휴대용 드립 커피 필터입니다. 분쇄기에 간 원두를 이 안에 넣어서 커피를 내려먹는 거죠. 종이로 된 필터는 일회용이잖아요. 이거는 제품이 상하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꽤 오래전에 일본 몽벨에서 산 제품인데 아웃도어와 여행에서 쓰기에는 완전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면서 휴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전용 케이스에 넣어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 케이스에서 꺼내면 자동으로 펴집니다. 틀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젓가락이나 나뭇가지를 꼽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키와 제가 함께 산 물건 중에 정말 최고로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드립 필터였습니다. 진짜 나가머지 시더라나. 몇 년 전에 샀어? 5년 되지 않았나? 아직 쓸 수 있어. 최소 1000일 이상 썼지. 몰라 그런 건 멀지만 쓰레기도 안 나오고 가볍고 어디에서도 쓸 수 있잖아. このフィルターの素材が多分粉も漏れへんし、ちょっと特別な素材なんと違うんかな。 아, 方言で 喋っちゃって 고멘.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들이 사이가 좋아지면 혹시나 방문할 기회가 있는 여행자라면 이 드립 필터 완전 강추드립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싸잖아. 15,000원 정도 해요. 미니멀하기.